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4시간, 1시간 반, 1시간 20분, 30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마땅한 자세로 드려야 될 기도를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며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시작했던 단어가 너희는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달리 독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독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이 워낙 독특하셔서 우리는 달리 기도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이며 또 하나는 종교적 형식주의자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께서 우리의 지극정성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게 만드는 그런 기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구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극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 없고 이미 말하기 전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자들은 그들의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외부적인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곳에 가서 문을 닫고 우리를 끊임없이 외부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분유하게 만들고 분산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부터 문을 닫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모두가 골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골방에서 은밀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서 은밀히 숨어서 마치 숨어서 듣듯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1절부터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너와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오늘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하기 전에 당신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나는 당신을 감동시킬 필요 없으며 당신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인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귀어 살면 새로운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어 역사하실 줄 믿으니 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에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에 당신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을 찾는 기도를 하며 이 골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귀어 살기를 원합니다. 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주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한 골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골방에서 주를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너 주님과 사귀어 주 예수께 조용히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 주께 기도하지만 지금 골방에 들어와서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지만 문이 잘 닫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밖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깊이 있게 하지 못했을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오늘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 밖에 이 골방 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염려가 됐건 어떤 욕망이 됐건 어떤 죄의식이 됐건 어떤 집착이 됐건 이 시간에 주님께 그것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앞으로 펴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 여기에 내 이 고민이 있습니다. 저의 이 고통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주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 좀 제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손을 펴시고 여러분들 손에 주님 여기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좀 제어해 주시고 오늘 주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문 밖으로 자꾸 나가지 않도록 골방에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당신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펴셔서 그 손바닥 위에 그것들을 올려놓으시고 주께 그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이 특별히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골방에서 문을 닫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신비한 세계에 속하신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서 이 골방에서 나의 작은 골방에서 숨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눈을 드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하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당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당신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땅에 있지만 땅의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주님은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것을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 그 신비하게 거하시는 주님 신비한 세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는 골방에서 웅크리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에 속해 계신 분인 것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기에 그 초월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메인 몸이나 눈을 들어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더욱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 신비한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입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친 영혼들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시간 아버지의 품에서 함께 쉴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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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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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말 때 이 시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그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을 요구하지도 시도하지도 마십시오. 아, 아버지 내가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품에 기댑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습니다. 그냥 침묵하면서 조용히 반주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품에서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품으신 아바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바 아바 아버지 우리를 품으신 채로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혼자 있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버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옆에 분들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더듬어 그 사람을 좀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를 함께 드리실 때 하나님 이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넘어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 옆 사람들과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 잡으시고 같이 나아가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을 가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으며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다리시던 기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기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좀 이렇게 잠깐 보시죠. 잠깐 일어들 나시죠. 일어나셔서 이렇게 그냥 서 있는 채로 한 다섯 명씩 이렇게 좀 손을 좀 잡아보시죠. 예,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아닙니까? 한 자매 아닙니까?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손을 좀 잡으십시오. 예, 좀 돌아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예, 편안하게 대여섯 명씩 손을 잡으십시오. 가능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좀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대여섯 명이 좋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저쪽은 큽니다. 예, 너무 크지 않게 한 대여섯 명 정도로, 예, 네다섯 명씩.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거부룩하심, 그분이 피조물과 구별되실 수밖에 없으신 특별하심, 그것을 묵상하며 당신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러이러해서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묵상하고 고백할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무엇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이러이러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손잡은 사람들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순서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각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그 속에서 두세 명이 대표로, 뭐 두세 명 또 네 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 드리는 동안에 순서 없이 짧게 짧게 들어가면서 이러이러해서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가면 물론 내가 지치고 어렵고 나아가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피조물과 구별되실 수밖에 없으신 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고백을 모아가며 나아갑니다. 각 그룹에서 주님이 당신 이름에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몇 분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지 않게 짧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서 없이 기도하고 싶으신 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주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이 거룩하심이 높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이 시간 그곳에 가셔서 오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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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신 분 계속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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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주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 가을의 아름다운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아름답게 물드는 단풍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그 해맑은 눈동자에서 그 고사리 같은 손가락들 그 손가락 하나에 붙어있는 손톱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당신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지 아니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모욕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구별되심 그 하나님의 독특하심 이 세상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으신 그 구별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신을 거룩하다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복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저희가 당신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아버지의 거룩함이 반영된 부분들이 적어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던 것처럼 내 개인의 인생이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박물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 내 인생에서 저의 부족함과 불순종함과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반대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인생되는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거룩거룩거룩 주의 빛난 영광. 주님의 이름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깊은 시름과 짐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나 더럽혀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께 한국교회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대로 그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께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당신의 명예를 불명예로 바꾸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섞여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한쪽에선 돈이 없어서 힘들고 한쪽에선 돈이 너무 남아둬서 힘든 타락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며, 주님, 한국교회가 사이즈와 큰 것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되 하나님 경유하는 것은 사라져버린 것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돈과 숫자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망령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었으니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껍데기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쫓으며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속에서 목사들이, 교회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구하며 하나님의 명예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성적 타락이 난무하고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으니 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 개개인들 속에 이렇게 저렇게 부분적으로 다 씨앗처럼 병균처럼 우리 속에 있으니 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쾌락으로 인해서, 명예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히 여김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멤버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형제교회인 3.1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1교회는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젊은 교회였고 또 젊은 목사가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 내에 여러 성적인 추문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내부적으로 자성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시기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3.1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동료 형제 자매들의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 내 오랫동안 덮어지고 숨겨져 왔던 일들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내버려두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3.1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사이즈와 그들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변교회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으며 믿음이 어린 젊은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3.1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들 속에서 곪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한국에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형제들을 바로잡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나들목 공동체에서도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모습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굴 상 여겨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교회 하나님 그대로 믿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어떻게 하나님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받아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부하여 기도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기가 영민하게 깨어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저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주 앞에서 무색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명예에 관심이 없는 자녀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밤에 주님 오늘부터 내가 당신의 명예에 대해서 이 땅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적어도 내 삶과 관련된 부분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어찌 아버지의 명예에 관심이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삼일교회의 문제나 전병욱 목사의 문제는 단지 그 개교회와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는 젊은 교회도 젊은 목사도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는 이제 더 이상 뭘 바랄 것이 있냐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는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이르기까지 이 시대를 쫓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섹스와 쾌락을 쫓는 아니면 적당히 편의주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니 교회마다 영적인 아이들이 그득하고 더 이상 자라가지도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서는 자라들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 이 땅의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래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신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충만케 하시며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속에도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과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 무섭게도 더 가당치 않게도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옆에 결단하며 주님 이제는 내가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자가 되겠나이다 내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가 목사가 되었건 목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행하는 자들을 볼 때 그것을 그 개인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의 일로 여겨서 그를 돌아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권고하고 그를 책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었던 성도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이 땅에서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명예를 가슴에 품고 기도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인간의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정점을 향해서 줄다름질 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을,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며 그 주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백성답게 주님께서 오늘 일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이 땅에 있는 사라질 것들과 결국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영원히 남을 것들을 바라보며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야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이 끝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를 이제 끊이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는 것을 위해서, 그 나라가 오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길을 가게 원합니다. 좁은 길을, 어려운 길을 우리가 길을 가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길을 구명하며 주님 그날의 영광을 저렇게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는 일어나
고통을 겪을 때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낍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참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 고통만 사라지면 그냥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덕에 내 고통이 사라져도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과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숨이 막힙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는 우리 한국, G20 무슨 정상회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한 나라로 보이는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어느 순간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끝장내주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완전히 회복되고 새롭고 신비한 그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저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 그저 좀 내가 좀 더 쉬운 삶 사는 것에 내 온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마라나타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에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분별되고 드러난 확실한 뜻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의 기도, 사역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은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이미 정해진 뜻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서서 예수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죄의식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정해진 뜻인 줄로 믿사오니 이 일을 시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같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닮은 자 되게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 기도하지 않고 매일 자기의 상처를 핥고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의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속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 강건히 서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꾼들이 되는 것, 주님의 정해진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연민을 핥고 있기 때문에 밤낮 그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나 10년 후엔 그리스도의 아주 든든한 군사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승원 장수와 부부가 아이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의사의 권고와 낙태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그 어린 것이 그 장이 이렇게 꼬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장 수술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아이가 깨끗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약간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수가 자매와 승원 형제, 그 가정에, 그 성화, 그 어린 것, 생명 위에 주의 뜻이 이루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던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손바닥에 있었던 그 문제는 여러분들을 또 괴롭힐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 문제를 다시 꺼내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길 바라지만, 만약 당신 뜻이라면 Thy will be done, 당신 뜻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던 그 문제, 주님
당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고통스럽지만 남겨두신다면 남겨두신 대로 가면서도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평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것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을 터이니 주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서도 있었던 그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 문제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들 하나하나가 이들의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나오니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옵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접인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때 장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으며 때때로 우유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재산을 주기도 하십니다. 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게 특별히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서도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당신께 나와서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잔이 참 고통스러운 잔이라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 뜻이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랍고도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지만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정교회 하나하나가 부흥하는 것, 거기서 생명력이 넘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11월 달 동안 우리 나들목 교회가 많은 사람들 찾는 이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전도의 애를 쓰려고 할 때 여러분들 친구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셔야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들목교회 건강한 교회 되는 것, 이 땅에 건강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데 그 세우고 계시는 교회들 중에 끼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실 때 이 사역의 기도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에 마음 두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는 마라나타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광신자들이 몇몇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한 자들이 초월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매일마다 마라나타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무서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될 것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일꾼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 영원히 주님께 주님 가르치신 담대한 기도 드립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 주님,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범상치 않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는 기도이며, 이 기도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명예와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말게 하시고 이제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 주심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백성다운 기도를 드릴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